드디어 이제 There's a will, well there's a way, and nowhere has that fact been better demonstrated over the years than here at Interlagos. 아, 이번에도 지금 퀄리파잉 자체가 그 제대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으면서 아, 캐릭터는 이제 급하게 만든다면 급하게 만들면서 그냥 막 눌렀더니 첫 번째 캐릭터 저 캐릭터였어요.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큰 게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자, 브라질 인터라고스 원래는 이제 그냥 파이널에 열렸었는데 몇 년 전부터 바뀌었죠. 코너 자체는 15개, DRC는 2개, 4.3km 굉장히 짧은 트랙이고 굉장히 고속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고속은 낮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흘러가는 뭐 랩타임이 1분 10초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속이고 그 고속에서 이제 제가 또 퀄리 때 사고를 냈거든요. 사고를 해서 5분의 페널티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 같은 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트랙인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시즌 포인트 컨스트럭터라든지 드라이브 챔피언십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남은 두 경기가 최종 우승자를 가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베텔이 포인트를 또 꾸준하게 챙겨오면서 리카도 막스 베르스타펜, 베텔, 해밀턴, 로스버그 이 다섯 명의 승부 아직 로스버그는 조금 밀렸다고 보고 나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윗동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제가 시즌 포인트 11등이기 때문에 탑10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2점 차이거든요. 어떻게든지 포인트 피니쉬를 여기서 가져가줘야 돼요. 아부다비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썩 잘 달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번에는 포인트 피니쉬 한 7등, 8등 정도를 일단 목표로 8등? 8등만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목표를 잡고 가고 싶긴 한데 21그리드 제가 5그리드 페널티를 먹었는데 10그리드 페널티가 버튼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21그리드로 일단 출발을 합니다. 일단 출발 그리드는 좋지 않아요. 작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마모가 생각보다 좀 되기 때문에 투스탑 작전인 것 같고요. 미디움 11바퀴 미디움이 11렙 소프트가 6바퀴 소프트가 굉장히 빨리 소모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투스탑의 미디움 하드 마무리인데 하드가 14바퀴인가요? 하드 14바퀴고 즉 미디움하고 하드하고 하드는 뭐 더 타면 더 탈 수는 있겠는데 하드 퍼포먼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하드를 최대한 적게 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36바퀴 랩수는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게 연료를 조금 넉넉하게 넣고 들어가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좋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연료 쭉 쓰면서 또 버텨나가는 작전 앞에는 소프트이기 때문에 6바퀴 지나면 바로 피트 들어가거든요. 6바퀴도 안 되지 그 퀄리티 때 타이어를 썼으니까 그럼 초반에 치고 나가서 버티기 작전 버티기 작전을 믹스 밖에 없어요. 그 작전을 믿고 갑니다. 오늘도 지난 라운드 같은 경우는 막스 때문에 망했는데 이번 라운드는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Put some temperature into the tires and brakes. We need to keep the engine cool though, so don't go too high with the revs. Stop information. The window will open in 10 laps time. The window opens in 10 laps. 10 laps 피트 오픈할 거다.
풀 레이스 업데이트. Currently P21. We're currently P21. Magnussen is ahead of you. Pit window will open in 10 laps time. Pit window opens in 10 laps. 36 laps to go. 후엠아이 레이싱. Okay. Our main competitors in this race are Raikkonen and Alonso. 마노맨이라니요. 말씀이 심하십니다, 선배님. 선배님 말씀이 심하십니다. 마노에서 뼈를 묻는다면서요, 도라님. 제가 듣기로는 마노에서 그냥 10시즌 전부 다 마노로 남는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마노에서 그냥 뼈를 묻는다고. 이적할 생각이 없다는데 이적도 거부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갑니다. 깨졌네 살짝. 와 진짜 살짝 꽉았는데. 오씨.
conditions to remain dry for a while. We will update you if the outlook changes.많이 떨어지나? 피타운 하면 17등이 나는데? 일단 1등이긴 한데 그냥 1등이야. 하리안도 3등. 잠깐만, 이거 15바퀴 타고 원스탑? 아니다, 이거 손에 큰가? 피트해야 되네. 개소리였네. 피트해야 되네. 타이어 녹네, 녹아.
오! 쏘리! 오, 실수했어요. 어이, 미스. 컨펌 체인지 copy that. 어떻게 저렇게 브레이킹 할 수 있지? 기계네 기계. 피탑 했었어야 돼요. 네. 어떻게 이 차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와. 야 미친놈아. 야 사람 새끼. 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야 이거는 분명히 내가 앞에 들어갔고 그것도 내가 또 크게 돌아줬는데. 레지스턴 여러분 못 봤던 겁니다. 아 근데 연료가 없네 이제. 아 연료 없다 이제. 여기까지 왔다. 22대핀. 앞차 느린데? 앞차 느리다. 잡혔다 나한테. 뭐 10분이 상가요? 아 방송 뭐 뭐야? 못 따라가나?
아 이걸 포인트 피니시 조금 해보고 싶었는데 힘들겠다. 디아르 들어왔다 씨. 아 겨우 걸렸어 디아르스. 엔진 파워 좀 나갔다는데? 사실이니? 엔진아? 나가면 안 되는데? 쳐버리겠네 새끼. 와씨. 와 하얀도 뒷박 진짜. 똥이네. 너무 안 나오는데 페이스.
잠깐만. 어, 내가 잘못했다. 내 라인을 두 번 변경했다. 어, 이거 제가 실수했어요. 내 라인을 두 번 변경했다. 안쪽 들어가는 차. 앞에 슬리퍼 뭐 타보겠다고. 시간도 됐다. 미쳤다, 보자. 브레이킹. 개쫄았다. 와, 한쪽 파고 들고 미쳤네. 와, 벨상 초월했어. 방금 봤어요, 퍼포먼스? 미쳤다. 하얀 토 어디갔어? 앞에 있네. 빈터가 와서 후반기 들어서 이제 또 망했는데? 부장이 미친 듯이 빠르네.
count is less than a second. Let's try and get past in the DRS zone. Oh, 브라질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얘도. 미안하다. 복수는 아니었다. 17등. 잠깐, 베르타펜이 지금 뒤에 있으면 베르타펜 포인트 넘어갔네? 그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거 해밀턴, 베텔, 리카도. 와, 묘해진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6바퀴, 아 8바퀴, 8바퀴 버텨야 되는데. 알로소는 이겨야 되는데, 라이벌이라서. 아 뭐야 이거 살짝 넘어갔는데 그것도 펜트 주네. 또 냄새 난다. 또 막 냄새 난다. 이대로인가? Our gap to our teammate is 8.7 seconds. 와, 트레인이구나.
뛸 수 있을까? 너무 많이 남았는데? 차는 계속 부딪히고 난리 났다. 아, 3초 페널티 먹었는데 망했네. 꼴찌네. 3초 이내에 다 붙어있잖아 지금. 아씨, 이렇게 달리고 꼴찌인가? 이것이 마노란 말인가? 아, 우리 팀메이트 겁나 잘했는데. 아, 씁쓸한 현실이다. 나 깠다. 쟤 데미지 들어갔다. 지금 보면 엔진 색깔이 좀 연두색이죠. 엔진에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이유가 엔진에도 아까 뭐 데미지 들어갔어. 뭐 문제 발생했대요. 이러니 마노지. 안 그래도 느린데 엔진에 문제 발생했어. 색깔이 녹색이 아니고 연두색이죠. 엔진이 좀 있어, 지금 이상이. 완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3초면 나 진짜 꼴짝했는데? 뒤 몇 대야? 지금 뒤 붙기 몇 대야 이거? 왜 몇 대 붙었냐 뒤에? 와, 야, 망했다. 사용 선고 내렸다. 망했다. 내가 스스로 나한테 사용 선고를 내려버렸다. 오! 오, 씨! 계속 갔어. 깜짝 놀라. Some information on Vettel. They have an issue with their car. They're going to be slow. 두 바퀴 남았대, 이거 달리고. 오, 실수했다.
개판이다. 뭐 팀이 우승이야? 뭐지 이것도? 이것도? 어떤 그림이지? 키미가 우승? 점수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 3초인데 3초면 어떻게 되지? 꼴찌인가 그래도? 아 일단 꼴찌인가? 몇 등이야? 아 21등. 아 페널티 들어간 게 컸어요. 3초 페널티. 아 너무 크게 들어갔다 3초 페널티가. 뼈아프네요. 와 그러면 뭐야 멕시코 브라질 다 말아먹었네. 망했다. 자, 로스버그가 2등? 좀 리카도 3등? 이거 지금 아 근데 그 4경기보다 지금 마지막 챔피언십 이게 재밌겠는데 아부다비에서 갈려지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키미가 올라오면서 키미는 1등 못하거든요. 챔피언이 안되는데 1등을 가져가면서 로스버그가 의외로 깨알같이 포인트를 가져갔어요. 베르사펜이 이번엔 못 먹었고 몇 점 차이지 이러면? 자 리카도가 제일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자 일단 개그 났습니다. 아 이제 필기장이 커가지고 아 하량 15등. 자 이제 안토니 데이비슨 who was your driver of the day? Probably Jenson Button. There was a lot going on all the way down the field, but it was Jensen who best maximized his potential today. And here's how things are shaping up in the Constructors' Championship. The lead at the top comes down after a strong weekend from the challenging pack. There'll be plenty more twists and turns to come this season. I hope you can join us at the next race to see just who will come out on top. 넘어가보죠. 자, 지금 베텔이 떨어지고 리카도가 다시 올라왔고 로스버그가 올라왔어요. 해밀턴이 지금 5등까지 급하락했고 이거 지금 25 마지막 1등하면 25포인트거든요 25포인트 먹고 나머지가 못 먹으면 이거 역전도 될 이 5명 중에 가능성이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해밀턴이 되려면 진짜 해밀턴이 1등 먹고 나머지 그냥 다 싹쓸이 그냥 그래야 되는데 지금 1등하고 2등하고 25포인트, 18포인트, 7포인트거든요. 즉 그러니까 리카도나 베텔 중에 둘 중에 하나가 1등하면 그대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6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그냥 1등하면 끝입니다. 와 근데 지금 굉장히 미세한데 마지막 경기에서 갈려지겠네요. 컨스 점수는 오 잠깐만 컨스 이거 컨스도 한 라운드 최대 모을 수 있는 게 21등, 2등 가져가면 25, 18이거든요. 그러면 43포인트죠. 일단 페라리는 이제 부족한데 메르세데스는 그냥 잘만 하면 역전도 가능합니다. 이거 다음 라운드 굉장히 미세하게 흘러갑니다. 저는 일단 11등이고 포인트 피니시 하지 않는 이상 더 로스버그가 포인트 갑자기 키미가 이번에 포인트를 가져간 게 뭔가 좀 이상하게 좀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 씁쓸하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운드 하나 남았네요.